내년 살림살이가 올해보다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19세 이상 가구주 중 76.5%는 내년 가계재정 상태가 올해랑 똑같거나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됐던 올해 10가구 중 3가구는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줄었습니다. 또 1년 전보다 가구의 부채가 증가했다는 응답도 늘었고 현재 소득이 여유 있다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. 살림살이가 팍팍한 가운데 나아질 거란 기대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내년에도 가구의 재정 상태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5.1%로 절반을 넘었고 좋아질 거란 응답은 23.5%에 불과했습니다.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살림살이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